검찰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심부전증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. 정 씨 부자의 해외 은닉 재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이유경 기자입니다. 검찰은 해외 도피 21년 만에 강제 소환된 정한근 씨의 진술 태도나 증거에 비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파나마에서 압수한 정 씨의 여행 가방에 정 전 회장의 사망 진단서와 유고랑 그리고 위조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정 전 회장 여권이 들어있었던 겁니다.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사망 진단서엔 정 전 회장의 사망 일자는 지난해 12월 1일, 사인은 심정지와 심부전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. 심부전증은 정 전 회장의 지병으로 오랫동안 투석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에콰도르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사망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정 씨 부자는 에콰도르 제2의 도시 과야킬에서 유전 사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.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 씨는 최근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에콰도르 저택을 처분하는 등 거주 지역을 옮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정 전 회장 사망 확인서의 진위 여부 수사와 함께 이들 부자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밝혀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이유경입니다.